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MBTI에서 인프피가 INFP 유형이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을 중간중간에 미디어 영상도 올리는 이런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2만이 넘었죠. 너무너무 자축을 하면서 일라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제 영상들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삼국지 시리즈 계속 하겠습니다. 원래는 삼국지의 장수들을 소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삘이 오는 대로, 역시 인프피에 삘이 오는 대로 오늘은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전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삼국지에 3대 대전이 있어요. 관도대전, 일릉대전,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적벽대전입니다. 나중에 이 대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적벽대전입니다. 요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고요? 영어로 나왔거든요. 영화 1, 2, 2부로 나왔었죠. 적벽전투가. 금성모와 무려 양조위가 제가 좋아하는 양조위가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2008년 11월에 치러진 전투입니다. 겨울에 시작되었죠. 이게 정말 유명하니까 사실 조선에도 나간 중에 소설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적벽가라는 적벽 전투를 노래를 한 판소리가 있었습니다. 적벽가 판소리.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적벽 전투가 위에 이제 중국의 지난 시간에 지도를 제가 만든 허접한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미지를 한개 지금 제가 떠올리면 이거를 보시면 위에 있는 북쪽에 있던 지방들을 모조리 흡수를 한 조조가 이제 남하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고구려도 남하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남하정책 해가지고 비석도 세우고 이겨가지고 그런 거 있었죠? 중원 고구려비 이런 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역사 이야기를 할때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펼친 것처럼 조조도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조조와 이렇게 유비 그리고 성권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조조는 천하통일을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우세를 자랑을 했죠. 군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침 신라 때이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의 서울을 한양을 먹고요. 그 다음에 평양까지 먹었을 때그 압도적인 우세, 마치 조선이 일본에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한테 어떻게 되죠? 수군이 있었죠. 이순신의,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의 수군 때문에 망했죠. 그런 것처럼,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해드렸죠. 적벽대전도 똑같았습니다. 결과가. 요거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조의 압도적인 우세를 펼쳤던 그 적벽대전이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유비는 큰일 난 겁니다. 유비와 성권은 원소를 이기고 그 잔당들을 없애고 유포의 뒤를 이은 유종의 형주를 항복을 받게 되면서 조조는 이제 남쪽 지방만 치면 삼국 통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주 싸움에서 패배한 유비와
유비가 이제 노숙의 제안으로 송권과 수교를 맺습니다. 동맹을 노숙과 제갈 향의 그런 이야기들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땅도 없던 유비와 동호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강동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송권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벽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실제 적벽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조가 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조조는 북쪽에서 왔거든요. 남쪽으로. 그리고 원소를 치고 형조를 치고 이런 게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쉴 틈을 안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조조로서는 그 당시에 53세였습니다. 155년생이니까 2008년에 적벽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53세면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죠. 그 당시에는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모를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로서는 그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이 조조의 특성이 속전속결입니다. 빠르게 진군을 했었죠. 모든 전투에서 빠르게 하는 게 조조의 그런 병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형주를 먹은 김에 남쪽도 다 먹자. 이게 통일해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비가 47세였고요. 제갈량이 27살이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정말 적벽대전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송권은 제갈량과 1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26이었습니다. 53세의 그 조조와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송권의 적벽에서의 싸움이었는데 조조가 지게 된 이유가요. 풍토병에 시달렸죠. 군사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내려온 탓에 그 남쪽 지방에 풍토병을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 남쪽에 왔기 때문에 이 남쪽 지방의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풍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병나고 누워있게 된 거죠. 전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었단 말이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적벽대전에서도 나오지만 영화 화공을 했습니다. 화를 불을 질러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화공을 쓰게 되면 당연히 유비와 송권이 있는 남쪽 방향으로 불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공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가 잠깐 양의 기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동쪽으로 갑자기 역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역풍이. 그래서 조조로서는 그 시기 때 그러니까 적벽대전에 화공을 썼을 때가 동지 때그 적벽에서 맞붙었을 때 동지 때그 동남풍이 불때 역풍 방향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잠깐 그 3일 사이에 불을 써가지고 화공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세한 적벽대전의 내용은 뭐 어떤 거기서 온갖 계략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는 삼국지 소설을 보면 더 재미있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 적벽에서 조조가 풍토병에 시달리는 자기들의 전력이 약해진 군사들과 그리고 동남풍의 화공으로 지게 대참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질 수밖에 없었던 게그 당시에 유비아 손권에게는 관우 장비 조은 등의 장수들이 있었고 이 장수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적벽대전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육지 전투에서 참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있었죠. 그리고 손권에게는 주유, 노숙, 여몽, 주택 그런 막강한 전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력 차이도 엄청났었고요. 그러니까 승리 포지션은 유비와 손권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 대참패를 당한 조조는 정말 거의 많은 군사들을 다 잃고 허둥지둥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던 이 큰 형주가 형주라는 그 남형주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형주가 나중에 이 유비와 손권의 그런 형주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조조로서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이 전투에 패함으로써 다시는 그 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짧은 전투로 깔짝깔짝 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삼국통일의 몫은 자기 아들이었던 조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제가 설명해드린 적벽 대전이었습니다. 이 적벽대전으로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제갈량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지만 여기까지 적벽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삼국지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